이른 나이에 홀로 세상에 뛰어든 자립 준비 청년들은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에 조언을 해줄 만한 어른이 있다면 어떨까요? 경기도가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족이 되어줄 멘토를 연결해줍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탁 가정에서 지내다 4년 전 홀로서기를 시작한 김호윤 씨. 지원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하고 건조기나 냉장고 등의 살림살이도 마련했습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갖췄지만 때때로 난관에 부딪히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정보력입니다.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려 해도 아는 것도 없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게 가장 필요했던 것 같아요. 김호윤 씨는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사례관리사와 주기적으로 만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 속 시시콜콜한 것부터 진로 상담까지 믿을 수 있는 어른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부모님 같은 멘토? 자신이 어려울 때 뭔가 정보도 알려줄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의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자나 사회적 가족의 역할을 할 멘토를 연결해 줍니다. 멘토는 일반 직장인부터 분야별 전문가까지 500명의 도민으로 구성. 300명의 자립 준비 청년이 상황에 따라 원하는 멘토에게 도움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른 또는 친구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 서로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훨씬 더 그 친구들에게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사회인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경기도는 그룹별 활동과 강연, 현장 체험, 식비 등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해 멘토링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